오늘은 원뿔과 실린더를 사용해서 추상적인 조형물을 만들 겁니다. 원뿔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캡슐을 넣을 거예요. 캡슐을 먼저 모델링할게요. Shift A 스피어를 꺼내고 세그먼트는 32, 링스는 16. 에딧 모드로 바꿔줍니다. 중간 부분의 가로 엣지를 Alt 클릭하면 엣지 루프가 선택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붙어 있어요. 캡슐 모양을 만들려면 이 경계 루프를 찢어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Leap Vertex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Leap Vertex는 머지의 반대입니다. 큐브의 한 버텍스를 선택하고 상단 메뉴에서 Vertex, Leap Vertex, 단축키는 V, 한 개의 버텍스가 분리됐어요. 다시 선택하고 단축키 V, 나머지 버텍스들도 분리됐습니다. 머지는 합치고 Leap Vertex는 분리하는 거예요. 엣지를 선택하고 Leap Vertex를 적용하면 연결된 양쪽의 버텍스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사항이 있어요. Face를 선택하면 Leap Vertex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Face를 포함하지 않은 Vertex와 Edge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Alt 클릭. Edge 루프를 선택하고 Leap Vertex를 적용합니다. Enter. 루프가 분리됐어요. 이 상태에서 단축키 Ctrl L, 연결된 메시가 선택됩니다. Z 액시스로 거리를 벌려줍니다. 이제 연결만 하면 되겠네요. Select 모드를 버텍스로 바꿔주고 드래그해서 위아래 연결할 버텍스들을 선택합니다. Edge, Bridge, Edge, Loop 선택된 버텍스들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Front View에서 버텍스들을 위아래쪽으로 원하는 만큼 수정합니다. 캡슐을 만들었어요. Object 모드로 바꿔줍니다.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때는 오리진이 중앙에 있는 게 좋겠죠? 상단 오브젝트 메뉴에서 Set Origin, Origin to Geometry, 오리진을 캡슐의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오리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강좌를 참조하세요. Shift S, Selection to Cursor, 오브젝트를 커서 쪽으로 옮겨줍니다. Uclick, Shade Auto Smooth, 캡슐을 완성했어요. 오리진이 중앙에 있어서 회전시키기도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사용될 루프 컷을 먼저 설명할게요. 에딧 모드에서 왼쪽 툴바 루프 컷 도구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R. 엣지 근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노란색으로 루프가 생성될 위치를 보여줍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루프가 생성되고 루프의 간격은 좌우 똑같습니다. 루프 컷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루프 슬라이드 기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왼쪽 버튼을 떼면 됩니다. 주황색으로 선택된 루프는 G키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S키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좌하단에 루프 컷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루프 컷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무스 리스를 조절하면 페러프 모양에 따라서 볼륨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팩터 값은 루프의 위치를 조절하는 슬라이드 기능과 동일합니다. 루프 선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버텍스 모드에서 Alt 클릭하면 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 쪽에 엣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다면 Shift Alt 클릭. 이번엔 엣지 모드에서 Alt 클릭하면 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하려면 Shift Alt 클릭. 엣지 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Ctrl Alt 클릭. 엣지 링과 엣지 루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엣지 링은 마치 줄자의 눈금처럼 보입니다. 이번엔 Face 모드에서 Alt 클릭하면 Face 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ace 루프를 선택할 때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방향 쪽의 엣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Shift Alt 클릭하면 여러 개의 Face 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루프를 선택하고 G키로 이동하는 중에 G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엣지를 따라서 슬라이드가 가능합니다. 루프를 여러 개 선택을 하여도 G키를 두 번 누르면 엣지 슬라이드가 가능합니다.
오브젝트가 기울어져 있어도 G키를 두 번 누르면 기울기를 따라서 엣지 슬라이드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브젝트 이름을 캡슐로 바꿔줍니다. 캡슐의 눈과 렌더링 기능은 일단 꺼둘게요. 원뿔을 꺼냅니다. Vertices는 64, 우클릭, 오토스무스. 블린으로 사용할 실린더를 추가합니다. Vertices는 64, Radius는 0.4, 우클릭, 오토스무스. 위치와 회전값을 수정합니다. Location X는 0.1, Rotation X는 70, Rotation Y는 -120. 콘과 실린더를 교차시켰습니다. 콘을 선택하고 Modifier, Blend, Difference, Spoid로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실린더의 눈과 렌더 기능을 꺼줍니다. 원뿔에 구멍을 뚫었는데요. 확인해보면 페이스가 얼룩지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블린을 적용할 때 AB 오브젝트가 교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오브젝트가 교차되는 곳에 면을 여러 개 나눠주면 됩니다. Edit 모드에서 Loop Cut을 선택하고 루프를 만들어줍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루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뿔 옆면의 페이스는 삼각형 폴리곤입니다. 삼각형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메쉬는 루프 컷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각형 폴리곤으로 된 원뿔을 만들면 됩니다. 콘은 삭제합니다. 실린더를 꺼내줍니다. Vertices는 64, Radius는 1. 맨 위쪽의 페이스를 선택하고 S 크기를 줄여줍니다. Resize 옵션에서 0.001 트릭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각형 기반의 원뿔을 만들 수 있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페이스가 크기만 작아졌어요. 그래서 옆면은 삼각형이 아니라 모두 사각형입니다. 이제 면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루프는 바로 이겁니다. 루프 컷의 개수는 60. 면이 고르게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블린을 적용해 볼게요. 실린더의 눈을 다시 켜주고 원뿔의 이름을 New Cone으로 바꿔줍니다. Modifier Property, Add Modifier, Blend, Difference, Spoid로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블린이 잘 적용됐어요. 페이스가 매끄럽게 처리됐습니다. 블린을 적용하고 나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페이스를 여러 개로 나누어 보세요. 해결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뷰포트 디스플레이 옵션을 수정해 볼게요. 실린더의 눈을 다시 켜주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뷰포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as, bounce, 실린더로 바꿔줍니다. 렌더링은 되지 않고 위치 수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린더 이름을 마더 실린더로 바꿔줍니다. 캡슐의 눈과 렌더링 기능을 켜줄게요. 사이즈는 0.3으로 수정해 줍니다. 트랜스폼에 마더와 같은 값을 넣어줍니다. 로케이션 X는 0.1, 로테이션 X는 70, 로테이션 Y는 -120. 캡슐의 크기를 살짝 줄여줄게요. 좋습니다. 모델링이 완성됐어요. 만약에 위치를 수정하려면 한 개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조금 번거롭죠? 이러한 경우에 페어런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캡슐의 이름은 차일드 캡슐로 바꿔줍니다. 차일드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더를 선택합니다. 상단 오브젝트 메뉴에서 페어런트 오브젝트 단축키는 컨트롤 P. 페어런트 기능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은 겁니다. 아웃라이너에서 확인하면 마더 오브젝트 안쪽에 차일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마더를 움직이면 차일드가 동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더 한 개만 컨트롤하면 됩니다. 페어런트 기능은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차일드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와 각도를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